정상회담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상대방이 주로 쓰는 말들을 썼던 점이 화제입니다. 두 정상이 세심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한 방명록, 북한의 공식 국가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눈에 띕니다. 상호 존중은 물론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체제 보장에 민감해진 북한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미국을 가리켜 북측이 사용하는 조미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회담 상대를 배려한 외교 관례이자 예우를 갖춘 건데 김 위원장 역시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인민군 대신 북한군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로선 금기어와 다름없는 실향민, 탈북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대방의 용어를 쓰는 건 단지 배려의 차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신경전을 줄여 회담을 순조롭게 하려는 외교 전략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인정 외교로서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또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의 보다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남북 정상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고려하며 관계 회복을 향한 진정성을 전하려 애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유란입니다.